원장님, 앞서 그 70대 여성분 20여 년 전 수술 병력이 있으셨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네. 예, 치료 예후 한번 다시 더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어떨까요? 이제 고정술을 했을 때 고정술 위아래 마디, 인접한 마디에 이제 협착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이 이제 심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척추가 이제 건덩건덩한 불안정성이 없는 한은 저희가 이제 그 감압술만으로도 쉽게 말해서 나사못으로 하는 큰 수술이 아니고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것만 좀 풀어주는 감압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상이 완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상담 주신 어머님께서 협착증이 이제 다른 부에 새로 생기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좀 더 작은 수술로 도움을 양방향 내시경술과 같은 다른 시술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 오늘 원장님 말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8세입니다. 68세이시고요. 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는지 권지웅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제가 한 10년 정도 네. 병원에 다녔어요. 네네. 디스크라는 얘기도 들었고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4번, 5번, 6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어느 부위냐면 뒤로 당기기도 양쪽으로 해요. 네네. 뒤로 다 당기기도 하고 통으로 다 아파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야 되고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많이 받았어요. 한 달 이상 받았어요. 최근에도 받고요. 네네. 그런데 그 신경차단술 네. 하기에는 시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셔요. 어머니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지 이제 10년 정도 되셨고 그때 이제 협착증 진단받으신 것도 한 그 정도 되신 거겠네요. 네네. 그럼 최근에 이제 증상이 좀 더 나빠지시면서 MRI를 새로 찍어보셨지요? 네, 그게 이제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MRI를 찍으셨는데. 네, 다시 또 찍었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그때 얘기를 하시기를 네. 아직 시술할 단계는 아닌데 정 힘들면은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네. 지금 그대로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사진을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있을 때 이제 협착증의 정도 그리고 디스크로 신경이 눌리는 정도 사진상에 보이는 정도가 꼭 환자분의 증상 정도랑 비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하진 않더라도 이제 통증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네. 주사시 흔히 말하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이제 이런 신경 성형술 같은 이제 주사 시술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사 시술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제 어머님이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드렸던 말씀 같은데 주사 시술은 당연히 이제 1단계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셨는데 효과가 없으시면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과 같은 부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 한 번 맞으면은 나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 흔히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신경을 넓혀주는 그런 주사는 아니고요 그런 주사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우리가 신경이 눌려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주사를 1회 시술을 받아서 이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으로 효과를 못 봐서 이제 주사를 놓는 부위라든가 주사를 놓는 방식도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으로 시술을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자분들마다 이제 주사 시술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한 번 맞고 몇 달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며칠 만에 이제 효과가 없어지시는 분들, 그래도 몇 주 가시는 분들 다 다른데요. 그거는 일단은 좀 주사 시술을 받아보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 네. 그래도 이제 시술이 네.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릎을 연골 수술을 한쪽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걸었는데 그쪽이 더 심하게 더 아파요. 다리가? 수술 받으신 쪽이요? 네네, 무릎이요. 네네. 연골 수술한 그 내시경으로 수술했거든요. 네네. 네, 그쪽 다리가 심히 더 아파요, 통증이요. 네. 무릎 외에도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쪽이 더 아프다는 말씀이시죠? 무릎이 특히 또. 아, 네. 무릎 통증이 이제 허리 통증과 연관돼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 수술할 정도 부위라면 무릎 그 자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 정형외과적으로 그 진료도 다시 한번 무릎 관절 선생님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릎 자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무릎 전문 선생님의 진단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요. 많은 분들 이제 통증 점차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조건이거든요. 네. 평소에 척추 건강 관리, 허리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항상 바른 자세,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펴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이제 그 척추를 위한 운동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되니까요. 바른 자세. 네. 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집에 계시는 실내에서도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시면서 마신과 동시에 이렇게 목과 허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이렇게 펴주시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앞에까지 굽히지 마시고 딱 이렇게 곧게 세우는 이제 자세까지만 돌아오시면 되겠고, 만약에 목과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 그러면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젖히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쉬운데요. 네. 이렇게 젖혔다가 숨을 숨을 들이쉬면서 젖히셨다가 한 5초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제 앞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히는 각도나 이렇게 유지하는 시간은 그게 너무 힘드시면 조금 더 줄이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자주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틈틈이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흡 유의하시고요. 혹시 그렇게 스트레칭 하시다가 아픈 부분 없는지 스스로 건강 셀프 체크도 잘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점차 많아질 텐데요. 건강관리 그만큼 더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밖에 또 비가 또 갑자기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조심하시고요.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여러분들의 건강 튼튼하게 챙겨드리러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